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하인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켰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자기 아들 이삭의 등에 지웠습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둘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냐, 내 아들아. 이삭이 말했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계속 길을 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들을 잘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위에 쌓아놓은 나무 위에 눕혔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수양 한 마리가 덤불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내 아들 곧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반드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내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혹시 제 이야기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나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네, 8월을 맞아서 나누는 하나님의 인생 수업, 오늘은 Changing Heart, Changing History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본다, 내 눈으로 무언가를 본다 하는 것은 눈이 빛을 만나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반대로 빛이 있어도 눈이 고장나 있다면 보이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숨을 쉰다는 것도 대기 중에 있는 산소와 우리의 폐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산소가 있어도 폐가 없으면 숨 쉴 수 없고, 폐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그래도 무중력 공간처럼 산소가 없는 곳이라면 호흡은 멎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보며 숨쉬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육체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위대한 자연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이와 같이 만남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순종이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만날 때 그 교차로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아브라함의 순종이 만나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장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한순간 한순간 한 고비 한 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의 순종이 둘 다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눈으로 빛을 보듯이 우리가 호흡으로 산소를 만나듯이 생명력이 있고 또 살아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름다운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만남의 시작점에 충돌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신생아와 같은 것이죠.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이제 세상으로 태어나왔을 때에는 숨을 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양수에서 엄마의 이 뱃속 수중에서 호흡을 하다가 공기 중에 호흡을 하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엉덩이를 때려서 울게 하는 것은 울면 자연스럽게 울고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폐호흡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또 아이가 태어나서 눈 뜨는 아이가 없습니다. 눈을 다 이렇게 질끈 감고 있죠. 엄마의 몸 안에서 어둠에 정되어 있다가 갑자기 밝은 빛을 만나면 눈을 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사들 중에 일부는요, 이 아이가 빛을 만나서 눈을 뜨려고 할 때 마치 실명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그래요. 그리고 공기 중에 호흡을 하려고 할 때 마치 유독한 가스에 노출되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람의 육체와 자연의 만남을 통해서 생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아이는 지금 외부 세계와 자신이 경험했던 경험 사이에서 만남을 경험하기 전에 오히려 충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순종이 제대로 준비되기 전에 우리는 영적인 이 신생아의 충격과 같은 시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순종을 통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인간은 시험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만난 시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고 행복해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는 것은 아이를 이렇게 그냥 제물로 드리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아이를 안락사시키는 게 아니에요. 일단 칼로 죽이고 뼈와 살을 분리해서 제단에 올려놓고 따로 불태워서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뼈까지 다 그냥 가루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 이유도 정답도 알 수 없이 만난 이런 인생의 의문점, 그 문제들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리 워렌 목사님은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인생은 그냥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생아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숨을 쉬면 호흡이 멎을 것처럼 눈을 뜨면 눈이 멀 것처럼 두려움을 느끼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왔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시험을 우리가 전에 나누었지만 복습해보면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가 경험하는 영적인 시험은 반드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단의 시험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유혹이죠. 사단은 왜 사람을 유혹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음란한 영상을 보고 싶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고 거짓말을 하고 싶고 또 내 안에 있는 미움을 남몰래 숨겨놓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컨텐츠들에 나를 노출시키고 중독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마음,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유혹을 당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음란한 영상 보고 싶은 마음을 주시지?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주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욕을 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욕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지?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것이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갈등과 시험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 아닌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됐는데, 결혼을 준비하는 자매랑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됐어요. 오죽하면 이 아밤에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느냐 생각해 봤는데, 그런 거죠. 목사님도 결혼할 때 그 사모님이랑 많이 얘기를 나누셨을 텐데, 그 사모님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제 망설임이나 두려움 같은 게 찾아왔다 그러시나요? 제 아내 번호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 아내랑 잘 모르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주례를 부탁을 받거나 결혼을 이렇게 앞둬보면요, 자매님들이 대부분 이제 이렇게 형제 몰래 상담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잘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형제는 이 자매가 지금 확신을 갖고 따라오는지 알죠? 형제 여러분, 그 모를 때가 행복한 겁니다. 알고 보면 인생에서 한 번 쓸 수 있을 것 같은 이 찬스를 내가 지금 제대로 쓰는 건가? 이게 맞나?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사람이 직장에 가도 학교에 가도 고민이 되는데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런 마음이 당연히 됩니다. 대부분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다. 목사님도 그러셨나요? 근데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남자라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자매 여러분, 형제들도 고민을 해요. 역시 축복합니다. 모를 때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 고민하는데 나는 왜 고민 안 했나 생각해보니까, 저는 어땠냐면 그런 마음이 찾아오긴 찾아왔는데, 찾아오면 제가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나인 척 하지 말고 나가라 그랬어요. 내 감정인 척 하지 말고, 내 생각인 척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한번 확신을 주셨는데 자꾸 흔들려고 들어와서 번잡하게 만들지 마라. 너는 내 마음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다. 너는 그냥 우리 결혼에 대해서 복잡하게 만들어서 우리 결혼을 위협한다기보다, 결혼을 할 것 같으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을 네가 흔들려고 하는 거다. 악한 영혼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때 그 사단이 저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불쾌해하는 느낌을 저한테 남기고 떠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인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와서 음란함을 주고, 또 교만함을 주고, 거짓을 주고, 미움을 주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이게 딱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자매 여러분 중에 지나가다가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는 분이 계세요. 이건? 떡볶이 냄새인데. 지나가다가 기가 막히게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심지어 저는 그냥 빵인가 밥인가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크로와상 냄새예요.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사람이 깨어있으면 알게 돼요. 그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 거예요? 좋아하면 깨어있는 거예요. 크로와상 냄새를 아는 사람은 크로와상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떡볶이 냄새를 아는 사람은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곧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깨끗하고 신선한 냄새 안에 있으면 냄새를 분별할 수 있고, 진짜 지폐만세도 위조 지폐를 건져낼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끊임없이 들어가고 그분을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주는 시험에 대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청년 CH플러스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지어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이 겪었던 시험은 사단의 시험이 아니었고,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요,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번에 보면서 정말 너무 잔인하다 한 건데, 그냥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셨다니까요. 1절을 보면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목적어가 세 개예요. 너의 아들을 바쳐라, 너의 사랑하는 독자를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 나는 이거를 보면서 이 목적어 속에
아브라함을 타격하는 이 하나님의 시험을 생각하게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무려 25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 25년 해보셨어요? 난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한 2년 6개월 정도로 주려시기를 막 25년씩 이렇게는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좀 주려시기를 내가 어제는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CH플러스에서 기도할 때는요 우리는 태생이 밑바닥이라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 한 두 달 반 정도면 좋고요. 하나님 2년 6개월 안에는 승부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그 믿음에서 앞서 있는 믿음의 선조였기 때문에 25년을 기다렸고 또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삭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과 그 기적을 지금 다시 가져가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그럴 거면 주지를 말지. 줬다 뺏는 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여러분 연이도요 쌍쌍바 잘라다가 줬는데 아빠가 먹어야겠다 다시 가져오면 울어요. 근데 이게 쌍쌍바도 아니고 25년을 기다린 정말 독자 이삭이라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죠. 이삭이 태어난 이후로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정말 웃음이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부는 이삭으로 인해서 노년을 날마다 이삭 이 웃음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죽여서 바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 웃음을 주시더니 이 웃음을 죽여버리시겠다는 하나님.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나는 이런 문장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해할 수 없거나 동의가 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이런 하나님은 너무 낯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나의 신앙의 여정의 경험의 예상 범위 밖에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실까 싶은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시는가? 내가 갑자기 어떤 질병을 만나게 됐을 때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게 되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것이 찾아오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닌데 그런 게 찾아올 때는 내 마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왔지? 라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 CH플러스는 밑바닥 공동체일지언정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그래갖고 또 말은 못하고 우리는 어떡합니까? 토라지죠. 이렇게 하나님 힝 이거죠. 어떻게 막 이렇게 그냥 그래갖고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소망 이렇게 찬양 인도자가 찬양하면은 우리는 어떠냐면 참 니들은 충만하다 이런 생각하고 좋겠다 니들은 충만해서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뭐 하나님을 예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 중간 어디에 하나님이 참 이해도 되지 않고 감정적으로 동의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사람을 시험하시는가? 사단의 유혹은 템테이션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유혹이라면 하나님의 시험은 말 그대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라는 것은 그 앞에 뭐가 있는 거냐면 티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너 이삭 갖다 바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 25년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지난 25년간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테스트와 함께 오는 두 가지 티가 더 있는데 하나는 티칭이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가르쳤다는 거죠. 가르친 것 안에서 훈련된 것 안에서 잘 훈련되었는지 잘 배웠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시대도 그렇고 구약시대도 그렇고 성경의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다는 표현은 사실 확인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면서 시험을 받았던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그는 욥이에요. 하나님이 사단을 보내서 그를 시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험을 출제하시는데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사단한테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같은 사람이 없다. 그는 의롭고 완전한 자여 나와 동행하는 자다.
그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축복받아서 그렇습니다. 축복만 빼앗으면 믿음도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럴 리가 없다.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이 굉장히 그 감정과 인생이 다 흔들릴지언정 믿음은 잃지 않게 되는 것을 증명하죠. 애초에 하나님은 왜 욥을 가지고 지금 무슨 장난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 믿음은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오는 믿음의 후예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은데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강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싶은데 누가 대표선수로 그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대표선수들이 다 훈련을 하고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대표선수로 뽑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그를 믿으신 것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teaching이라는 단어가 이제 테스트를 따라오면 두 번째 T는 뭐냐면 trust, 하나님이 그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믿음의 교훈과 질서와 실체가 드러날 것을 아셨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시험을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가능하신 분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하인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켰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아, 아브라함이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보이는 반응이요, 순종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됐는데 그 시험에 완전히 정답을 찾아가는 모습, 아브라함이 순종을 보여줍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은 아브라함한테 말은 안 하고 하늘에서 응원하면서 박수를 쳤을 것 같아. 그렇지, 난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난 너가 해낼 줄 알았다.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 이야기가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점점 이해가 될 텐데 일단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순종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망설이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갑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아 너 이삭 바쳐라 그랬을 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언제까지 바치라 라고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언제까지 하라고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갔을 것 같아요, 나면은. 근데 아브라함은 잔인할 정도로 지체하지 않고 순종해요. 왜 그럴까? 제가 어떤 분이랑 얘기해 보니까 차라리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못한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 같아요. 시편 119편 60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데 신속하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사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주면 그걸 자꾸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가 하나님한테 많이 당했어요. 50일 기도가 이렇게 끝나고 있었어요. 50일 끝날 때 제가 42일에서 48일쯤에 참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한 8주쯤 들어갈 때, 6주쯤 들어갈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매일 내 52일 기도를 인도를 하나? 그리고 여러분한테 말하지 않았지만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표 MC님이랑 아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아유 많이 힘드셨군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큐티 책을 우연히 보는데 이 다니엘이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성도님들한테. 그래서 이거 다니엘 묵상학교를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막 이 다니엘 묵상학교를 하면요,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고 막 올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막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 21일 동안 다니엘 묵상학교를 할 것입니다, 말을 하고 내가 아차.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영상에서라도 편집을 좀 해가지고 안 하는 방법이 있을까 그랬는데 대표 MC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말씀을 하셨으면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한 게 있으니까 하셔야죠. 그런 일이 많았어요. 3분 성막도 시작할 때 기쁨으로 하다가 중반쯤에 정말 이걸 내가 다시는 하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50일 기도회가 끝나고 20일 다니엘 묵상학교가 끝났더니 여러분 뭐 했는지 아세요? 기적의 90일 했어요. 기적의 90일 끝나니까 뭐 했는지 아세요? 어포름 50일 했어요. 어포름 50일 끝나니까 3분 성막 37회 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 자꾸 다음 지표를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재밌는 것은 선포했기 때문에 갈 수가 있었어요. 차라리 선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아유 이런 선포를 내가 왜 하냐 왜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냐 했으면서도요 나중에 보니까 어땠냐면 아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다. 힘든 중반을 지나서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때 마라톤 선수의 기쁨처럼 그래 이거 하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어요. 차라리 지금 선포하지 않고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면요 그냥 지금 하셔야 돼요. 이서진 목사님 마지막 설교한다니까 난 축복하려고 왔다. 여러분 축복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축복을 믿기로 순종하려고 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공동체를 위한 예배를 위한 어떤 삶의 여정에 혹은 전도나 선교에 대한 순종의 사인이 혹은 명령의 사인이 있잖아요. 지체하지 말고 순종해야 돼요. 더 재난이란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어요. 저라면 아내랑 상의할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혼자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여보 하나님이 우리 아들 번제로 바치래. 보편적으로 모성애가 훨씬 강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나눴으면은 사라가 이거 그럽시다 우리 아들 각뜨고 뭐 이렇게 얘기 동의하겠어요? 울며 불며 어떻게라도 막으려고 했겠죠? 아브라함은 사라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상의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바울 안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셨을 때 바울 얘기입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광야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처음의 심한 장소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뭔가를 확실하게 얘기한 게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으면 목회자랑 상의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순장님이랑 상의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목자랑 상의하는 게 다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이 뭘 확실하게 얘기한 거면 그냥 하세요. 자꾸 누가 그거 아니어도 하나님은 널 사랑해 이런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꼭 너에게 그런 걸 바라실까? 뭐 이런 거를 기대하지 말고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힘내기를 바라실까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그래가지고요 그 얘기 나올 때까지 상담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들어봤는데 그거는 순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순장 언니한테 가는데 순장 언니가 또 아 이거는 순종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면 순장 언니도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 그리고 일어나서 안 된다고 할 때까지 그거 안 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찾아다니는 거는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맞다 그러시고 확신을 주면은 가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속성상 이거 따라가야 된다. 뭐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빵을 사랑하는 자가 크로아상의 향기를 알듯이 그는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얘기하시는지를 알았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축복일지 부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날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하게 되면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두 번째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순종의 모습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 이 시험이 너무 철저하신 것 같아요. 3일째 되던 날 이게 이삭을 데리고 3일 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장소를
지정하셨어요.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쳐라 그랬기 때문에 딴 데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모리아 산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 3일 길이 걸리니까. 처음에 기쁨으로 순종을 하지만 3일째 되던 날까지는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쉽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즉시 순종했으니까 바로 제사를 드렸으면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3일 길을 가면서 수없이 많은 망설임이 들었음에도 아브라함은 그 망설임에 자신의 마음을 허락하지 않고 마음을 바꾸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순종을 안 하는 때도 있지만 순종을 하기는 했는데 중간에 많이 지친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상한 때를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이 끝까지 순종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락방장 여러분, 순장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내가 순장할 때를 생각해 보니까요, 참 이렇게 힘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순원들 중에 정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분도 계시지만 순원들이 악의가 없어도 이렇게 피곤해서 나오지 않거나 이렇게 순모임에 참여해 주지 않으면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지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설령 지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 순원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순장 콜링에 내가 예스를 했을까? 다음에 목사님이 순장 콜링을 하면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 우리 찬양팀 또 예배 스텝 많이 버겁죠. 어떤 때는 아마 멘토님도 MC들도 참 버거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걸 해서 참 뭐가 있다고 내가 이걸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왜 섬긴다고 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그러나 역시 나는 여러분이 끝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서 제일 좋은 일은 끝에 일어나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가장 마지막에 일어나요. 십자가까지만 보고 성경 덮으면 얼마나 슬퍼요. 부활이 있는데 부활만 보고 선교의 그 명령을 받고 부담스러워하고 성경책 덮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선교를 하다가 옥에 갇히고 핍박받는 장면만 보고 성경을 덮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가장 마지막에 성경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거기는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다 그래요. 제일 좋은 건 마지막에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끝까지 순종하기로 작정하길 바라요. 도중에 포기하면요, 여러분 마라톤을 41km까지 달려도 42.19km까지 가지 않으면 그건 정말 후회만 남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경주가 아니라 완주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뒤처지거나 좀 넘어지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돼요.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요. 도망치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그래도 끝까지 가면 그 피니시 라인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50일 기도가 끝났을 때, 21일 다니엘 묵상학교가 끝났을 때, 3분 성막이 끝나고 어퍼룸이 끝났을 때마다 하나님은 참 그날 밤에 저한테 우리 아들 잘했다 그러셨어요. 희한하게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우리 아들 참 잘했다 그러면 나는 괜찮았어요. 항상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매듭을 지을 때마다 잘했다 말씀하실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뭐 그만두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뭘 시작했으면 하세요. 혹시나 40일 작정 기도했는데 지금 중단했다 그러면 중단한 날짜 대충 세가지고서라도요 다시 하세요. 하나님, 목사님이 가면서까지 다시 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님 응원하려고 온 건데 괜히 씨 목사님한테 낚여가지고 40일 한다 그래가지고 씨 그렇게라도 하세요. 여러분, 순종은 이 갈면서 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막 이게 내가 왜 하고 있나 싶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끝에 가면 주님이 여러분을 하나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일은 끝에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정말 끝까지 하는 순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 그랬으면 다시 살리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이라 그러면 거기까지 생각하죠. 아, 그러면 약속이 죽는 건가 언약이 죽는 건가, 그게 아니라 이거는 죽어도 다시 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잿더미가 돼도 그 잿더미가 다시 모여서 이렇게 막 그 터미네이터의 액체 인간처럼이라도 다시 살아난다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충격인지 아세요? 우리 전도사님은 아시죠? 구약 성경에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사람이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부활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정통 유대교의 교리를 따라가 보면 그건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는 부활이 없다라기보다는 퀘스천 마크로 찍혀 있으니까 부활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다시 살아날 걸 믿었다. 하나님은 죽여도 살린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세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다?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망설이지 않고 순종했고 흔들리지 않고 순종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의심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자비하심과 십자가의 권능으로 엄히 명하노니 의심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지금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가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의심을 주고 망설임을 주고 흔들림을 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고 헛소리하고 내 마음인 척 내 감정을 가지고 희롱하고 장난치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의 더러운 세력은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의심이 그냥 다 나가버렸어요.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순종을 했어요. 나는 오늘 조명훈 찬양 인도자가 그 인도를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하늘의 주님밖에 좋으신 하나님 내 진정 사모하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건데 왜 그랬냐면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과의 추억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없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가 살아계심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과 사람의 신뢰는 어디서 오죠? 진짜 신뢰가 있고 가짜 신뢰가 있어요. 가짜 신뢰는 느낌에서 와요. 진짜 신뢰는 뭐에서 와요? 추억에서 와요. 시간에서 온단 말이에요. 오래 만날수록 생기는 신뢰가 있는 거죠. 추억이 소중한 이유는 신뢰가 쌓일 만큼 시간이 그 신뢰를 증명해주고 지탱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내 친구를 딱 욕하면 신뢰가 강하면 뭐라 그러냐면 야 그 친구가 너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해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을지언정 나를 나쁘게 생각할 리가 없다. 잠깐 말 실수한 거다. 나는 내 친구를 믿는다. 그런 신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CH 플러스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청년의 시기에 꼭 만들고 그 시간을 지켜가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축복과 응답은 그 시간이라는 새 가죽 부대에 담기기 때문이에요. 새술이 새 부대에 담긴다 그러죠. 그 새 부대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을 얘기해요. 그 시간이 부대가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약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아끼라라는 단어는 헬라어 엑사고라조죠. 건져 올려서 거기 담아두라는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시간 안에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또 CH플러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대책이 없으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머문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끝에 가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CH플러스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CH플러스에게 계속해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CH플러스에게 결국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CH플러스를 만나서 이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신지 반드시 맛보아 알게 되는 지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지켜보셨습니다. 100살에 얻은 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셨고 그의 순종이 얼마나 망설임이 없는지 또 흔들리지 않는지 의심이 하나 없는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기로 결정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사단의 시험은 허무와 공허예요. 내가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진짜 신기한 걸 봤어요. 어떤 청년이요, 우리 교회 청년도 아니에요. 우리 동네는 이제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여기랑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세상에요, 우리 동네에 그 아무도 없는 11시에 그 놀이터에 그네에 앉아가지고 뭐라 하길래, 뭐라 하면은 그냥 모른 척 해야 되잖아요. 술 취한 사람. 나는 궁금해요. 제가 지금 뭐라는 거지? 약간 이런 거. 혹시 귀신인가? 귀신이라도 나는 가까이 가요. 왜냐면은 이게 귀신이면은 한번 쫓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막 망하게 나눠야 할 거니까 귀신이면 쫓아보고 나중에 CH 플러스에서 예화로 써야겠다. 그러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가는데요. 얼마나 놀랍냐면 이 청년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세상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취한 채로. 뭐라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나님, 엄청 크게 기도해요. 하나님,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술을 먹었어요. 밖에서 막 창문 열고 조용히 해! 막 난리가 나는데 잘못했어요, 아주머니. 막 근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이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해. 막 난리가 났어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겠죠. 아니면 뭐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지. 근데 술 취한 채로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잘못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뭐라 그랬겠어요? 기도해드릴까요?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온누리교회 청년부 성기는 이서진 목사인데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지. 술 취해가지고 기도하는데 뭔가 응답처럼 목사가 내 눈앞에 와가지고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데 뭐 박종길 목사님이나 이상주 목사님이 갑자기 나타났다든지 김승수 목사님이 나타났다든지 어디 뭐 김인식 목사님 나타났다 생각해보세요. 예, 막 그래. 그래서 하나님 믿으시죠? 그랬더니 예, 술이 취하면은 이게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믿어요 막 또 그래요. 내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가고 싶은데 이게 막 잘 안 됐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참 놀랍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단이 이 친구가 술에 취하게 했을 때는 이 친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허무와 공허 가운데로 데려가는 거예요. 술을 마셨는데 즐거움은 거기 앉아서 왜 울고 있냐고요. 청승맞게 왜 거기서 울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놀이터에 앉아가지고. 그러나 사단의 시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순간에는 시험의 성질이 바뀌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시험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기심 많은 목사를 지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의미 없었던 그 순간에 심지어 술 마신 그 순간조차 의미 있는 순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시험을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 무슨 일을 하실 때는 의미 없는 일을 하지 않으세요. 이유가 없는 일을 하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가 그 이유와 의미를 깨닫는 데까지 아직 못 간 거예요. 근데 완전히 순종을 하고 끝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유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는가? 11절에서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 모습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곧 너의 외아들까지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잃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울었을까? 우리 옛날에 대학부 목사님이 제가 이제 아직 대학부 오기 전에 이제 고등부에 있고 대학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형들이 이제 같이 아울리치를 갔었어요. 아울리치에 갔는데 한국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지금 오셔서 좀 같이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에요. 왜 그러냐? 그 자제분께서 어떻게 좀 이렇게 부상을 당하셨는데 눈 주변인데 자칫하면 실명할 것 같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는데 지체들 나가라 그런 다음에 방에서 잠깐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선교의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체들한테 한마디도 말을 안 하셨어요. 근데 아울리치 끝날 때쯤 이제 전화가 다시 와서 목사님 기뻐하세요. 아드님의 시력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됐기 때문에 선교지를 지켰지만 내 마음속에 얼마나 아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아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다. 하나님 아들의 눈마저도 내가 당신을 위해 포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그리고 이 선교의 역사에는 눈이 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말씀하셨을 때 그 감정, 그것은 아마 그 목사님의 눈물과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순종만 제물로 받으시고 이삭은 돌려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칭찬과 격려와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들도 돌려받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좋은 것을 하나 배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죽일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아픈 시간을 지나야 할 때는 허락할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연희가 키즈카페에서 놀다가 이렇게 이마가 찢어졌던 적이 있어요. 키즈카페 사장님이랑 우리 아이를 안고 막 너무 죄송해 하시길래 괜찮다고 저희 아이가 이제 놀다가 이제 다친 거고 물론 이제 좀 그분이 이제 걱정할 만한 안전 요원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잠깐 뭐 화장실을 갔나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어디 그러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연희가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발바닥에 한번 찢어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가고 싶어요. 아빠 아빠 안 간다 그래요. 근데 이마가 찢어진 딸을 어떻게 안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제 여기 꼬매는 거죠. 애들이 수술을 할 때는 참 잔인한 게 아빠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 장면 이렇게 애가 울지 않게 몸을 붙들어줘야 되거든요. 붙들고 있을 때 그 심정은 정말 말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마가 찢겨진 상태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해. 계속 피가 철철 나도 괜찮아.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원망받을 각오를 하고 아빠 미워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 애의 몸을 잡고 의사 선생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어떤 믿음에 꼭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는 아픈 시간을 지나야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픈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위기 앞에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이미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되찾을 수 없을 것 같고 다시는 내가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괴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되찾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아픈 시간을 왜 지나게 하셨을까? 가장 중요한 이 은혜의 두 번째 얼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애초에 왜 시험하셨는지를 느끼게 되는 부분,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고 보니 수장 한 마리가 덤불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는 이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했던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리아 산이라는 곳에 이미 제물인 수장을 준비해 두셨어요. 이 수장이 뿔이 나무에 걸려 있어가지고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 그 수장을 바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이 부분은 정말 잘 기억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시험받는 장면을 보면서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런 불합리함이 느껴집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만약에 이삭을 안 죽이시는 것이 이 시험의 끝이면 굳이 제사도 안 드리면 돼요. 그냥 그렇잖아요. 나 이삭 죽이지 마라 그러고 끝내면 되죠. 야, 네 믿음의 순종을 내가 봤다 그러고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굳이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단 앞에 죽일 것을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이 불편합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굳이 가져가실 게 있었을까? 하나님이 내가 좋아했던 그 남자를 굳이 가셨어야 되나?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던 어떤 사람과 굳이 이별을 하게 해야 되나? 나한테 어려움이 찾아와야 되나? 그 정도 불합리함은 뭐 말도 안 되는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불합리했어요.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모리아 산에 숫양을 준비하셨지만 실은 하나님은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삭이었던, 하나님에게 기쁨, 하나님에게 사랑이었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바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사건을 박제해놓고 뭐냐면 읽을 때마다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니체 같은 철학자들은 이 성경을 철학만 했지 똑바로 읽을 줄을 몰라요. 저는 니체가 이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이 잔인하고 불합리하다고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네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지금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만큼 불편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바치기로 작정을 하고 이삭을 보세요. 아버지, 이삭은 청년이고 아브라함은 노인인데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시라고 하셨다니까 이삭이 저항을 하잖아요. 이 모습이 그냥 예수님을 보여줘요. 예수님도 각오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불쌍하고 이게 내 얘기 같고 막 하나님이 나에게서 뭘 갖고 가고 하나님 왜 그거 갖고 가냐고 하나님 왜 나 힘들게 하냐고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네도 힘들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한테 줄 때 그 마음이었던 걸 이제 알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한테는 동시에 무슨 감정이 찾아와요? 언제나 모든 세대는 똑같아요. 뭐라 그래요? 존 칼빈도 그랬고 어거스틴도 그랬고 칼바르트도 그랬고 모든 세대의 신학자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나라면 이렇게 못한대요. 그래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못하겠지. 나도 진짜 못할 만큼 힘들었다. 못할 짓이었다. 근데 내가 했다. 그 왜 그런지 아냐?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바치기로 이 고통 가운데로 던졌다. 내가 여기서 만난 어떤 청년이 헌신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은 신이니까 손해보지 않고 나한테 이렇게 자꾸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 같다. 시간이면 헌신이면. 근데 어느 날 다니엘 김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손해를 안 보셨는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각을 뜨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인류의 대속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소중한 사람을 데려가실 때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사망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내가 고통받는 게 유익이고 아픔이 있는 게 유익이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아프면 아픈 거지 고통은 고통이지 무슨 유익이 있어. 근데 내가 두 가지를 몰랐어요. 하나는 나는 고통이 찾아오면 사랑을 빨리 포기했기 때문에 나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연희를 붙들어 보니까 아무리 원망을 받아도 그거 할 수 있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 고통받는 게 때로는 유익이에요. 네가 나를 원망해도 난 널 위해서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엄마 미워 엄마 같은 사람은 없어 그래도 밥 차리고 국 끓여주고 아빠들은 직장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아버지 학교랑 어머니 학교는 있는데 자녀 학교는 없는지 아세요? 자녀들이 더 폐역하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해준 반찬 중에는 기억나는 게 없는데 10년 전에 맞은 거를 기억하는 우리 인간의 이 폐역한 본성은 사랑을 잊어요. 그런데 내가 또 몰랐던 게 있어요. 고통받는 게 왜 유익인가?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좀 이해하는 법을 배웠어. 어떤 사람이 나를 오해해요. 어떤 지체가 난 참 저 사람 아끼는데 저 사람은 내가 본인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한 건데 그 메시지를 좀 오해하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내 연약한 부분만 기억하거나 그러면 이제 서운하고 어려운데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오해해도요 하나님을 내가 오해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내가 말만 안 했지 모태 신앙들이 다 말만 안 했지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한테 마음 어렵다 그럽니까? 그 마음 어렵단 말이요 다 우리 시대 원망의 다른 표현이에요. 마음 어렵다 감사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 뜻 아닙니까? 야, 감사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 아니하실 줄 의도가 어디 있어 이씨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가? 하나님은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말은 안 했지만 아마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셨을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 너도 네 아들 바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지. 나도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너만은 진짜 내 마음을 알겠구나. 나는 여기서 믿음의 완성을 봐요. 믿음의 완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전에는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하나님은 손해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내 상처 나한테 왜 이런 상처를 줬을까 막 이렇게 온갖 피해의식 그냥 막 자기 연민. 근데 믿음의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 사람들 때문에 또 하나님이 저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실까? 청년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청년 목회를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니까 할 말이 별로 없는데 그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너무 서운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서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많이 서운하고 힘들죠.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너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냥 준비하고 계속 일을 한다 이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이 잔인한 시험의 의도는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그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바치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보여주려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너밖에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시험이야 이게. 아브라함이 나를 원망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이 모르냐고. 아브라함이 나를 원망할 수 있다는 걸 안 되니까요. 그래도 아브라함밖에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뭔가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면 여러분이 어려울 걸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가 아니면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시험 속에서 왜 자꾸 대체자를 찾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무언가를 가져가시고 서운하게 하실지라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사랑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거를 야 믿음 한번 볼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메시지를 남겨야 되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할 걸 아시잖아요. 다 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 뭐 사두개인들이 다 아브라함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아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의탁하는 하나님의 마음 내가 너만을 믿는다는 믿음. 여호와 이레의 진정한 의미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조차 다 몰랐지만 어쩌면 좀 원망도 하고 마음속으로는 많이 힘들었겠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주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양을 죽이셨어요. 공교롭게도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했던 이제 그 중보기도 레인메이커를 인도하는데 어제 날짜가 8월 28일이더라고요. 근데 나는 8월 28일, 828 그럼 뭐가 생각나냐면 로마서 8장 28절이 생각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어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CH 플러스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나쁜 걸 주려고 이러시겠는가? 믿음 한번 보자고 우리를 괴롭히시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의 순종의 끝에, 신앙생활의 끝에 뭐가 있을지까지는 몰라요. 난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신앙과 순종의 길을 끝까지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귀한 사랑을 분명히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지금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그 사랑의 깊이가 뭔지 제일 좋은 건 끝에 드러나니까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15절에서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반드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 번째 모습을 봐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주시겠어요? 나는 진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받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반드시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나는 너무 아름다운 게 하나님이 똑같이 얘기를 해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안 변해요. 하나님은 처음에 부를 때 그러셨잖아요. 25년 전에 땅의 모든 족, 25년이 아니죠 이제 그 이삭이 한 15살쯤 됐으니까 40년 전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고 축복을 주세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가 형들이 와서 자기를 못 알아보고 애굽의 총리인 줄 알고 절을 할 때 요셉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요셉이 그 꿈이 기억났다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요셉은 어릴 때 그 곡식단 별들이 절하던 꿈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며 하나님의 은혜며 다 잊어버리면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도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축복을 주세요. 제가 이곳에 이제 처음 왔을 때 제가 이곳에 처음 와서 사역을 섬길 때 능력도 없었고 상황이 사람도 없어가지고 기대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CH630에 가세요 그럴 때 순종을 했지만 여러분 너무 미안합니다. 나는 여기 오기가 좀 죄송합니다. 여기 오기가 이렇게 여러분이 그때 여러분이 안 계셨으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좀 이렇게 싫고 왜 싫었냐면 부담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마지막 주에 제가 이제 대학부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 전에 한 대학부를 섬기는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하중 장로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부에 김하중 장로님이 오신 거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분 이제 통일부 장관도 하시고 외교관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맞추는 그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많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용히 의전실로 이렇게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기 싫어요 이런 말 하면 혼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안 하고 장로님 제가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진짜 이렇게 신통방통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영적인 권위가 그때부터는 허리를 펴지 못하고 장로님 저 혹시 기도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근데 난 진짜 너무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아직도 갖고 있는 이거 안 물어봤으면 안 드렸을 거고 물어보시면 드리려고 내가 기도문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 포켓에서 편지처럼 써있는 기도문을 이렇게 주셨는데 첫 줄이 보였는지 아세요? 첫 줄 광야로 가는 것 같아서 힘드냐 하더라? 이거였어요. 사막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서 아프냐? 그리고 좀 혼도 내셨어요.
나는 내 아들을 광야로 사막으로 보낼 때 널 위해서 한 번도 망설인 적이 없는데 너는 나의 목사로 광야여 사막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도 억울하고 힘드냐. 아버지 내가 막 읽지를 못하고 막 그냥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는데 그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들아 내가 약속한다 네가 그곳에서 네 인생 최고의 행복과 보람을 반드시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써있었습니다.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뭐 이게 뭐 보이는 이게 해결이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아 근데 김하중 장로님이 제가 막 이렇게 우는데 불쌍하니까 이렇게 막 기도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내가 오늘 보니까 네가 그곳에서 너의 인생 최고의 행복과 보람을 반드시 느끼게 될 것이다 5년 8개월 전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이 막연하죠. 신앙생활이 참 힘들죠. 내가 광야와 같은 곳에 보내졌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괴롭고 사람이 날 몰라주면 참 서운하죠. 제가 지금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은 마지막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좀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아직 뭘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 이게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연약해가지고 하나님 이런 거 좀 이해해 주세요. 좀 하나님 기다려 주세요. 화내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맨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해주신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함과 슬픔이 있습니까? 마음이 바뀌는 체인징 하트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나쁜 걸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가져가시든지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어려움을 주셔도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순종하고 그 은혜를 인정하고 예배하면 우리 공동체 CH는 Changing Heart, Changing History.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두 가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Changing Heart, 마음이 바뀌는 은혜, 그리고 Changing History, 역사가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끝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아름다운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경험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